이민자 무리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군인 몇 명이 온몸으로 막아보지만 이미 통제 불능입니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멕시코와 접한 미국 텍사스주로 돌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경 게이트에 다다르자 이민자들이 도와달라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주 방위군이 제압하고 난동을 부린 이민자들은 이내 구금시설로 옮겨집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미국 접경 지역에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매일 2,000명에서 2,500명씩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려다 붙잡히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민자들의 관대했던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텍사스주는 주 자체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새 이민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오와 등 다른 주들도 이 같은 강경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에선 이민자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조짐입니다.